내가 기분이 나빠. 그럼 말안 해도 어떻게 알죠? 예, 표정으로 알죠. 눈빛으로 알죠. 예. 그리고 그걸, 근데 그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. 예.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. 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왜 기분 나쁜지는 표정으로 되질 않죠. 그건 말을 해야 돼요. 근데 말에도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에도 색깔이 있어요. 색깔. 그렇게 해서 뭐 굉장히 흔한 얘기가 이제 메르비안 차트 그 68년 건데 아직도 써먹고 있는데요. 이후에 뭐가 없어.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써먹는데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보여지는 게 55%, 내용은 7%, 목소리가 38%다. 굉장히 중요하죠, 38%가. 근데 그걸 교육을 받는 데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한다. 굉장히 좋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에 대한 신뢰라든가, 아, 내가 이거 한번 실천해봐야겠다 했을 때 7%밖에 안 되는 내용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. 38%. 나머지는 이제 부교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죠. 38%를 높이는 거예요. 전달력을 높이는 거예요. 그럼 어떤 목소리가 잘 들리고 전달이 되는 목소리일까? 에어도. 그러면 소리가 커야 될까요? 작아야 될까요? 네, 커야 됩니다. 소리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용량 자체가 커야 돼요. 용량 자체가. 그리고 나서 작게 내는 거랑 용량이 안 되는 사람이 크게 내는 거랑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소리가 커야 돼요. 기본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. 키울 수 있잖아요. 있어요. 훈련하면.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.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. 그것도 얼마든지 훈련이 될수 있는데 발음 교육을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해줍니까? 그게 문제. 발음 교육만 제대로 해줘도 아이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발음이 안 돼요. 그래서 자음의 혼합은 제가 요즘 중고등학교,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강의를 되게 많이 다니는데요. 이 얘기를 꼭 합니다. 우리나라 교대에서 또는 교육연수원에서 발음 발성 교육을 반드시 의무 교육으로 할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. 제 제자들 맞습니다. 제자들 먹고 살수 있게 다시 이제 로비하고 있습니다.